오늘 모음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에서 나는 자잘한 소음들이 공연이나 이제 다른 분들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회 즐겁게 감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르페우스 42기 김동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페우스 51기 오정엽입니다. 이번 연주회 합창단의 막내 기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51기라고 합니다. 네, 후반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전반부가 바로크에서 낭만으로 이어졌다면 후반부는 낭만에서 다시 바로크로 돌아갑니다. 먼저 뒤에 무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무대는 무려 10기 선배님이시자 현재 오르페우스 지도교수를 맡고 계신 이한웅 선배님과 내년 재학생 솔리스트 예정자인 51기 최혁준 군의 연주입니다. 40년이 넘는 기수차를 극복하고 40년이라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네, 음악으로 한 무대에 서게 된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곡에 대한 설명은 오정혁 군이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곡인 밤과 꿈의 작곡가 슈베르트는 기타를 작은 오케스트라라 부르며 작곡할 때도 즐겨 기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곡의 왕이라고도 칭해지는 슈베르트의 감미로운 선율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주곡은 스페인의 베토벤이라고 불렸던 소르가 작곡한 연습곡인데요. 나중에 달빛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 월광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바티나가 연주됩니다. 영화 디어 헌터의 주제곡으로 유명하죠.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낭만에 빠져보세요. 뒤에 이후에는 오늘 마지막 무대로 기타 앙상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알베니즈의 전설과 바흐의 샤코느가 연주될 예정입니다. 두 곡 모두 기타 독주곡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곡인 전설은 스페인의 민속 선율과 기타의 시원한 라스리아도 음향이 잘 조화된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인 샤코느는 원래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기타 2번의 다섯 번째 악장인데 워낙 유명해서 기타, 첼로, 피아노, 오케스트라 등 많은 편곡이 되어 있고 아마 들으시면 아, 이 곡이구나 라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50주년을 기념해서 음향감독을 맡아주신 지영주 선배님께서 선곡하고 편곡을 해주셨습니다. 총 9번의 연주 시간을 가졌고 재학생 그리고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학생 연주를 준비할 때랑 다른 점이 있었나요? 재학생 연주에도 물론 특별했지만 이번 연주에는 50주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연주하는 곡도 샤코느와 같은 정통 클래식 곡이라 좀 더 긴장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끝난 후에는 선배님들 곁에서 오르페우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밥을 사주신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얻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회에 와주신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모든 오르페우스인들에게 학창시절의 한때를 회상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 친구, 동료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즐거운 음악회 되세요.